안녕하세요, 다이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GA 모형에서 고토프키와 HMM 시리즈의 슈트룸트란에 카피한 BF02 버서크 퓨러이며 슈트룸트란의 블루 버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스 옆면에는 제품의 특징과 기믹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박스 높이가 손 한편보다 긴 만큼 런너 수량이 많으며 런너마다 개별 포장되어 표시는 좋을 듯 합니다. 일반 사치된 런너들의 포장지는 깔끔하며 내부가 잘 보이지만 도색된 런너들의 포장지는 불투명하고 표면이 끄끌끄끌합니다. 총 런너 수는 51개며 정품보다 2배보다 넘는 부품 수입니다. 특히 프레임 런너 수량이 전체의 절반 정도 됩니다. 도색된 런너는 전기 도금으로 뭉치거나 모자른 부분이 없이 깔끔합니다. 02 버전은 은색 파츠도 도색되어 있어 의외였습니다. 모든 런너는 언더게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색 런너는 도색되어 있지 않습니다. 색상은 메탈릭 시범이며 BF01과 같은 프레임을 공유합니다. 프레임 공유로 중복된 파츠가 다수 있습니다. 프레임은 건메탈 색상이며 완성 후 눈에 보이는 곳에만 몰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정밀하고 세밀한 몰드로 볼거리가 많습니다. 외장의 표면도 매끄럽고 스크래치 없이 사출이 깔끔합니다.
박스 아트와 달리 회색 계열의 런더도 보입니다. 파란 컬러의 동일한 언더도 있어서 선택 조립 같습니다. 파란색 언더는 파스텔 톤의 파란색입니다. 기어 파츠는 오리지널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클리어 파츠로 선명하고 표면도 깔끔합니다. 습식 데칼은 80번대까지 있고 버카 수준의 데칼량입니다. 종이가 빳빳한 재질이라 넘길 때 손가락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설명 그림도 큰 편이고 오류가 없습니다. 맨 뒷장은 박스 아트에 있던 사진들이 보입니다.